이걸로는 안 되죠. 니들 뭐 하는 거야? 엄마! 너희 자식! 너희 자식!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어? 엄마 왜 이래? 어디? 너 어디? 우리 윤희한테 너 죽고 싶어? 어? 저 어마어마 내가 더 설명할게. 휴식 빨리 가. 어? 그냥 가. 가. 어서 가. 이거 나 노래니까. 어? 어서 가. 나 어, 엄마 너 거기 앉아 이놈아. 이거 노래니까. 어? 이거 안 나. 어? 아 그냥 대화로 푼다고 약속해. 너야? 에이 약속할 거 말 거야. 알았어. 나 약속했다. 이거서 너 미쳤지? 그치? 아우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대화를 풀자니까. 그래. 어디 너 좋아하는 대화 한번 해보자. 저 녀석이랑 무슨 사이야? 어디서 쭉쭉 빨고 있어? 뭐, 다 알면서 뭘 물어. 설마 사귀어? 아유, 사귀니까 키스하지. 뭐? 어쩐지 수상하다 싶더니만 겨우 사귄다는 게 저런 녀석이야? 어? 기훈 씨가 뭐가 어때서? 어디가 어떻긴? 너도 캥기니까 숨긴 거잖아. 어? 어떻게 저런 녀석을 사겨? 가사 도매하는 녀석을? 내가 워낙 집안일 못하니까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야. 엄마도 기훈 씨 착하고 성실하다며. 가사 도우미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. 내 딸 남자친구가 말이 돼?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녀석을 사겨? 어? 저런 애송이를 사겨? 어? 조건 좋은 남자들 날렸는데. 엄마가 소개해줘서 만난 조건 좋은 남자들 다 진상이었어. 아 그거야. 임자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지. 어쨌든 다 안 맞았어. 그럼 저 녀석은 맞아? 응, 잘 맞아. 잘해주고 편해. 얼씨구 얼씨구. 응? 아, 괜찮은 회사에서 면접 보라는 연락도 왔어. 아, 기훈 씨도 곧 취직할 거야. 취직이 되든 뭐든 난 싫어. 엄마가 싫어도 소용없어. 난 기훈 씨 좋아. 그렇게 알아. 뭐야? 내 나이가 몇이야? 어떤 남자를 만나든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라고. 그러니까 가타부터 할 생각 말고 하와이 돌아가. 세상에. 저 말하는 것 좀 봐.